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 부산에 저 K3 그때 달고 왔던. 네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 E2 ID를 제가 그때 사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E2 ID가 원래 그 열을 계속 없애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번씩 없애주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 열을 많이, 그 열 손실률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운행하면서 뭐 가끔 체크해봐도 본네트가 시원하게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어? 그럼 됐다 안 됐다 하는 건가? 아, 그건 아니. 안 되면은, 작동이 안 예. 되면은 삐비비비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조수석 밑에 제가 깔아놔가지고. 네네, 깔아놨는데, 만약에 이게 예. 저기 작동이 안 되면은, 계속 삐비비비비비 계속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고요. 그게 아. 이제 망가졌다기보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오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또 우리한테 보내면 수리해서 보내준다든가 교체해준다든가 하거든요. 아, 제가 달고 이번에 휴가 갈 때 제가 부산에서 평창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아, 강원도 평창이요? 네. 예, 갔다 오면서 제가 본네트를 수시로 만져봤는데. 네네. 열이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요차일 거예요. 그 이게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을 때랑 아닐 때랑 예.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직사광선 계속 노출된 상태에서 제가 휴게소 들어가서 제가 만져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휴게소 들릴 때마다 만져봤는데 어떨 때는 열이 안 나요. 본네트가.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열이 또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 뭐 예. 약간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확 느낄 정도는 아닐 텐데. 어떤데? 연비는 좀 어때요? 연비는 그냥 요즘 갔다 오니까는 한 800km 정도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작동이 될 때 보니까는 네. 그냥 80km로 80km 쭉 주행을 해보면은 네네. 한 25km까지 쭉 올라가서요. 25km요? 예. 항속 주행을 유지하면서 타니까 25km까지 탔다는 얘기예요? 예. 항속 주행도 하고 그냥 일반 그 평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급가속을 안 하고 그냥 지그시 밟아갖고 80km까지만 계속 밟아 나가니까 네네. 한 25km까지는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던데. 25km 가솔린 차량을 25km까지 찍었으면 난리 났는데. 지금 우리 그 고객하는 분도 가솔린 차량 그 19km 찍었다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그때 영상 봤어요. 얼마죠? 아, 그 예. 25km 찍었을 때 짧게나마 동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아, 제가 집사람이 계속 타니까 제가 잠깐 테스트를 밖에 못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혹시라도 연비도 잘 나올 때 있으면 사진 찍어갖고 좀 보내주시고요. 예. 뭐, 나중에... 25km 찍었다라는 이 통화 내용만으로도 뭐, 우리가 저 자막철에서 올리면 되니까. 아, 야, 예. 이렇게 근력, 뭐, 좀 밟을 때 밟고, 항속주행 할 때 하고 했는데, 리터당 25km를 찍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그, 사장님 말씀해주고, E2 ID는 장착을 안 하고, 네네. 130%인가? 네네. 세팅각으로 해가지고, 네. 예, 출발을 해서, 한 170까지 한 30분 정도 밟았거든요. 네네네. 새벽에. 네네. 계속 밟고 내가 부산 딱 도착하고 찍으니까 19.5km 나오더라고. 아, 19.5. 예. 그랬다가 이제 E2 ID 장착하고 평창 갔다 예. 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뭐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사장님. 근데 뭐 본네트를 만져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제대로 막
꺾였을 때는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약간의 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계속 차갑다 그러면 문제고, 그게 또 본네트를 열어보면 안에서도 열은 어느 정도 나긴 나거든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또 연락 주세요.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뜨거울 때 보니까 많이 뜨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손이 좀 뜨거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예, 그래요. 그것도 예. 체크 더 한번 하시면서 또 연락 주시고요. 이번 달에 제가 또 한번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네네,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예, 올라가서 한번 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